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는데요. 이를 두고 경찰청을 비롯해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영민 기자입니다. 갇힌 경찰국이란 현재 행정안전부 내 비직제 성격의 치안 정책 관실을 공식화한 조직입니다. 쉽게 말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조직인 겁니다.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의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경찰청이 아닌 경찰국에서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.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. 21일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. 경찰국에서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게 되면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행안부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관료나 정권이 이 지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국민들이 국민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지 정권이라든지 기관이 지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따라서 유리한 그런 경찰권이 발동이 될 것입니다.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내부망을 통해 현 정부가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려 한다며 이는 시대적 착오라고 반발을 이어갔습니다. 경찰국 설치를 놓고 지역에서도 중립성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곧 전국 단위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.